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14일 월요일 오늘의 주식시장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는 닥터K가 책임진다.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뭐 특이한 점 없습니다. 예상보다는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만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전일 그리고 전전일 보시면 도치를 자꾸 나타내고 있는데 하락하던 폭에 제법 급등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일, 60일을 다이렉트로 지금 돌파 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크게 이렇게 음봉으로 크게 처지지만 않으면 양호한 상황입니다. 닥터K 방송은 일관적이고도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이제 닥터K가 이야기할 때 먼저 0점 매초라도 먼저 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급락 이후에 급등했고 스무스하게 밀렸으니까 뭐 괜찮다고 이야기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서서히 닥터K와 비슷한 관점으로 이제 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하게 치고 갔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미국이 저 선물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걸 봤거든요. 어떻게 오늘 보면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스트레이트로 많이 올랐거든요. 오늘 0.76% 미국 다우존스 선물이 0.76% 하락, 그리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0.95%로 제법 하락을 시연하고 있기 때문에 분봉을 한번 볼까요? 분봉으로 보면 그죠? 아침부터 그냥 주장차 빠졌어요. 여기 빠진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양호하다. 오늘 왜 좀 쳐졌다? 이제 이해 좀 되십니까? 자, 미국과 요즘에는 커플링 되고 있습니다. 연말 인근에 배당락 인근 전까지만 해도 윈도 드레싱 내지는 배당 때문에 기관이 현물을 막 매수하면서 밑으로 처지지 않게 붙들어뒀다가 배당락 27일 기점으로 현물 매도를 막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있죠. 여기 있습니다. 쫙 팔다가 그죠? 쭉 팔다가 배당락 이후에 그죠? 팔다가 다시 이제 반등 시도 넣을 때 같이 외국인이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전 바람직한 거거든요. 기관보다 외국인이 힘이 더 셉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나쁘게 보지 않고 있고 여기 기점으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죠? 내려갑니까? 올라갑니다. 여기서 20일부터 현금 100%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엄청난 낙폭 다 피해냈어요. 그리고 여기부터 슬 사자 그럽니다. 올라가죠? 안 빠졌습니다. 닥터K의 강점은 지수의 향방을 잘 맞춰낸다는 겁니다. 왜? 13년 동안 엄청난 금액의 손실을 봐가면서 선물 옵션에, 특히 옵션에 매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 페이크 잘 잡아낸다. 그것이 제 강점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을 까지 않고 제 강점을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검증해 보십시오. 닥터K가 전망했던 것이 확률 80% 이상 맞아떨어진다는 거 검증 한번 해보십시오. 말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갔으면 좋았겠으나 주식은 가다가 눌려주고 가다가 눌려주는데 강하게 반등 나오고 스무스하게 눌려주면 양호 아닙니까? 20일도 안 깼고 여기 좁은 레인지 안에서 왜 삑사리 납니까? 좁은 이러면서 삑사리 나네. 그죠? 그래서 여기 20일만 깨지 않으면 2050 라인만 깨지 않으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 더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 매수세 또 들어왔어요. 자,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현물 매수세 들어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하방으로 꼽히기보다는 상방 갈 가능성 더 높아 보인다.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발발된 전 세계의 주식 시장이 하락하던 것이 이제 제롬 파월 의장도 무조건적인 금리 인상하지 않는다? 시장 봐가면서 해. 우리 이렇게 하면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미국, 중국 간의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류허 중국 부총리가 방미하겠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더더군다나 최근에 닥터K가 또 흐름을 잘 잡아낸 게 북미회담도 베트남으로 아마 할 가능성 높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남북경협이 괜찮을 거다. 그래서 건설주 남북경협 쪽으로 관심 가지자 하는 거 퍼펙트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좀 이따 챙겨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유가도 반등을 좀 하고 있어요. 유가가 중요하거든요. 대체적으로 유가가 빠지면 지수도 같이 빠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큰 정유회사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아, 오일머니 있지 않습니까? 오일머니가 좀 돌아야 전 세계적으로 투자도 좀 활성화되고 하는데, 오일머니가 뭐 돌겠습니까? 얼마가 빠졌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유주나 이런 부분들도, 시장의 큰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크루드 오일은 이제 조금 낙폭을 만회하려는 시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눌려줄 때, 48달러인 20일만 크게 훼손 안 시키면 왔다 갔다 하다가 상승 전환으로 돌아서야만, 또, 미국 시장도 같이 좀 돌아서지 않을까. 미국도 쉘가스라든지, 정유 부분에 엑슨모빌 이런 회사들, 정유 부분에 상당한 미국 시장의 큰,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유 관련 회사들이 미국 정치권하고도 연계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부분 역할을 하니까, 기름값도 여러분들 좀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자, 외국인의 선물. 자, 일단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양호. 내일이라도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관 외국인이 같이 쌍꺼리로 들어오게 되면, 자, 위로 2125까지 간다면 별 무리 없는 상황이 이제 생길 테고요. 강하게 돌파하려면 기관 외국인 쌍꺼리 매수세 들어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그에 비하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저는 코스피가 더 좋다고 이야기를 몇번 했을 겁니다.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매도세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별로예요. 그리고 선물을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매수세로 전환시키면서 그죠? 빨리 선순환 매수적으로 좀 돌려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체크해야 된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코스피 코스닥에 들어온지 여부. 그렇게 하면 위로 상방으로 강하게 갈 가능성 높고요. 선물도 윗방향으로 강하게 땡겨준다. 그럼 베리 굿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콜 옵션은 외국인이 그래도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풋 옵션 양매수에 가까운. 근데 콜은 매도를 최근에 좀 하다가 슬 걷어들이는 거니까. 일단 풋 쪽에 너무 강하게는 때리고 있지 않으니까 원래 풋옵션 선물은 하방으로 조금 치우쳐져 있고 옵션은 약간 양매수 내지는 약간 상방으로 치우쳐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칭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지금 주식을 살살 사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살살 사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방 쪽으로 해칭을 좀 해야 돼요. 이렇게 선물로 해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물로 하방에 대한 위험성을 해칭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 듭니다. 콜옵션, 풋옵션은 양매수에 가까운데 풋옵션이 약간 더, 그죠? 풋옵션이 약간 치우쳐져 있는 걸 걷어들인다. 그러니까 약간 양매수에 가까운 포지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옵션은 크게 지금 영향권에 미치지 않을 겁니다. 옵션 만기일이 저번 주 목요일이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좀 조정받았고 마지막에 조금 들어올렸는데, 자, 내일의 시장은 여기. 자, 60일권인 여기 2072 라인 여기죠. 그러니까 5분봉으로는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서 시작하느냐가 중요한데, 미국이 지금, 오늘 조정받을 것 같은데, 미리 선조정 우리가 받은 경향이 있거든요. 미국이 1%씩 이렇게 마이너스만 나지 않으면 크게 밑으로 갭 하락 크게 해서 시작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은 장담하기는 힘듭니다. 쳐다보고 야간 선물 시장 아직 개장 안 했는데요. 나중에 야간 선물 시장 체크하십시오. 아직 개장 안 했어요. 많이 빠지는지 여부 체크하십시오. 먼저 빠졌기 때문에 크게 폭락만 미국에서 안 나오면 큰 문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 들고요. 자, 또 하나 이슈는 영국이 브렉시트 2016년도에 국민 투표를 통해서 자, EU 탈퇴한다. 그것이 타결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의회 통과를 남기고 있는데 의회에서 결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월 15일. 근데 부결될 가능성이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메이 총리의 자꾸 불신임 투표를 다시 하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에 맞서서 메이 총리는 국민 투표에서 통과한 거를 뒤엎자면 이거 민주주의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타결시켜야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고요. 이유는, 그렇다면 우리 7월까지 조금 발효 시간을 한번 밀어줄까? 이러면서 타결되기를 조금, 바라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 마이너스 0.63% 하락 중이고요. 영국 마이너스 0.5% 하락 중입니다. 이것이 실시간으로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펴드려봐야 조금 그렇습니다만 밑으로 약간 처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20일 깨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다시 한번 더 정리하자면 하락폭에 26,000부터 21,650권의 이 하락 마지막 마디에 하락폭에 50% 이상도 돌파해놨습니다. 여기 선들이 지금 피보나치거든요. 요거 보이시죠? 피보나치입니다. 요 피보나치에 382는 저항에 어느까지 올라간 어디 부위까지 올라가느냐가 향후에 주가에 대해서 판가름 판단해 볼 수 있는데 많이 올라오면 좋아요. 38.2%, 50%, 61.8%까지 반등 어디 부위에서 반등 멈추느냐가 향후의 주가를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짧은 382까지 밖에 반등 못한다면 별론데 50% 이상 일단 돌파해냈습니다. 여기 있죠. 이 부분은 주식 기초 강의 28회에 보면 피보나치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고 전 시간 일요일 토요일 강의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보신 분들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니까 한번 봐 보십시오. 간단하게 그러면 자 조정은 가볍게 그죠? 저항의 돌파는 강하게 이것이 핵심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출석책과 함께 1번 눌러 예야. 닥터 K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자 우리나라 시장으로 보면 여기서 지금 돌파는 강하게 눌림목은 가볍게 주고 가는 게 좋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위를 한번 보자면 여기 마지막 마디지 않습니까? 한 60% 정도 반등했겠네요. 이렇게 판단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 미국과 같이 618까지 왔죠? 그죠? 618 지점까지 왔습니다. 그럼 좋다 안 좋다? 좋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매치해 보시면 돼요. 대략 봐도 벌써 보이거든요. 절반보다 넘게 이 하락폭에 반등을 해놨으니까 우리나라는 나쁘지 않고 일단 이평선의 저항권인데 수급이 외국인이 자꾸 들어오네. 숟가락 기법 쓸 수 있네. 꼽았어요. 숟가락. 외국인 형님들 들어오면 닥터키 놓치지 않습니다. 숟가락 꼽았어요. 포트폴리오 나중에 체크할 텐데 뭐 나쁩니까? 올라가는 거 많아요. 그죠? 잘 대응만 한다면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을 겁니다. 그죠? 현대건설 날아간 거 봤어요. 현대건설과 현대차는 주력으로 중장기도 끌고 간댔습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매치를 하나 두 개 같이 매치시키다 보면 상방향에 대한 좋은 시그널이 많이 넣으면 강하게 실어 가면 되고 뭐 몇 개 안 넣으면 약하게 하면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은 또 주식 생초보 탈출 팁에 보시면 핵심 필살기 있습니다. 그쪽에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다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저는 실전에 딱 필요한 제가 14년째인데 이제 14년이라 해도 앞에 한 6년 이상은 그냥 슬슬했기 때문에 그냥 다 뺐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것은 98년도 97년도부터 매매했습니다만 그 연수 많다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거 다 빼고요. 그냥 제대로 한 기간부터 이제 한 14년째인데요. 살아있는 실전 경험에서 취득한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도움된다 생각합니다. 이번은 뭐야? 빅플로우 이야. 이번은 뭐야? 고은프님이 연결이 안 돼서 어떻게 들어가냐? 말레이시아면 우리 특별 또 해외 동포는 닥터 K가 특별 또 우대를 하거든요. 공부 조금만 더 하십시오. 우리 예전에는 4개국 동시 방송 이런 타이틀이 있었죠. 러시아의 안나, 그 다음에 브라질의 제니퍼, 그리고 호주의 피터, 그죠? 홍콩의 그분은 이름 잘 모르겠어요. 그분은 많이 안 들어와가지고 그죠? 홍콩이 있었는데 그분은 잘 안 들어오시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주식하고 계시면 제가 예전 방송 한번 돌려보셨으면 그런 이야기 많이 했을 겁니다. 조금만 공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초대합니다. 채팅방. 자, 채팅 잠깐 보고 있습니다. 야, 세일 3번은 뭐야? 제임스 이름도 멋지네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하고 말레이시아하고는 좀 다릅니까? 어쨌든 한번 가본 적은 있어요. 자 계속 이어가자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 이제 내일 정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뭐? 닥터 케이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며칠 올랐습니까? 여기까지. 4일 올랐죠? 며칠 조정받았죠? 3일 조정받았습니다. 그죠? 내일 정도에 올라탄다. 양호거든요. 내일 정도에 오늘 미국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처져서 약간만 처지더라도 크게 음봉만 안 떨어지면 그럼 4일이 맞아떨어지거든요. 수요일쯤, 내일과 수요일쯤에 양봉을 치고 올라간다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것이 날짜를 매치하는 동기간 법칙입니다. 아이스 커피 먹고 있어요. 한겨울에도 아이스 커피 먹는 닥터 K. 옆에는 뭐, 선풍기 틀어놨어, 옆에는. 아유, 저 더운 거 너무 싫어요, 깝깝한 거. 자, 그래서,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자면, 제가 IT 전기전자, 삼성 SDI는 뭐 괜찮아 보이는데요. 했을까 몰라도 나머지 좋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죠? 밑으로 꼬꾸라지고, 바이오 안 좋다 그랬습니다. 셀트리온 삼성전자 안 좋다 그랬어요. 사라 그랬습니까? 말을 안 해서 밑으로 꼬꾸라지는 게 당연하다 그랬고요. 자, 남북경협 괜찮다 그랬네. 야, 경농 상한가 같다, 야. 세율아 이거 어떡하니? 세율아 이런 거 보고 네가 알아서 따라 들어야지. 야, 남북경협 괜찮다 그랬어요. 그죠? 현대건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로텀 나쁘다 그랬어요. 살수 있다 그랬습니다. 현대로텀 어디 갔어? 분명히 있을 텐데. 여기 있네, 여기. 그지? 추가 종목 있잖아요. 현대엘리베이터도 괜찮다 그랬어. 다 올라가요, 여러분들. 괜찮다 한 남북경협과 건설주 괜찮고, 별로다 한 IT, 그 다음에 바이오 꼬꾸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캬, 참. 이거 보고 제가 오늘 좀, 저도 스스로 더 뿌듯함 느꼈다 했죠. 뭐, 엔터테인먼트 나쁘다 그랬습니까? 그죠? 엔터테인먼트 그래도 자기 자리 정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리온, 농심, 오뚜기 나쁘다 그랬습니까? 안 나쁘다 그랬어. 그죠? 안 나쁘다 그래서 올라가요. 올라가. 농심 어디 갔냐? 올라갑니다. 올라가. 그죠? 여기 있잖아요. 그죠? 자, 중요한 요점은 야, 니 맞춘 거뭐 자랑하냐? 이게 아니라 흐름을, 시장의 흐름을 간파를 퍼펙트하게 해내고 있다는 거. 그죠? 그것을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시면서 좀 배우시라. 그리고 오늘의 특징은 밑으로 꼬꾸라져 있던 내수주, 다른, 그죠? 이 부위가 반등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특징이에요. 그죠? 아모레퍼스픽, 그 다음에 신세계, 그 다음에 호텔신라, 그죠? 이마트. 근데 뭐 좋다고 할것 같습니까?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 밑으로 꼬꾸라져 있던 거 그냥 반등 나오고 있으니까 죽던 거 이제 살려놨네. 왜? 시장이 별로니까 잘 가는 애들 상승시켜버리면, 시총 상위에 있는 잘 가는 애들 상승시켜버리면 시장이 너무 올라가니까 오늘 붙들어 놓고 싶어 하거든. 그죠? 선물 옵션하고 다 연계돼 있어요. 낙폭 과대한 종목들 돌아가면서 조금 조금 살려준다. 호흡기 달아준다. 그렇게 딱 생각하면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한번 낙폭 과대하던가 한번 살려줬잖아요. 근데 닥터케이 이거 뭐 죽인다고 했습니까? 아직까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지없이 튕겨 내려오잖아요. 여기서 사면 된다 이런 이야기 안 했어요. 분명히 튕겨 내려오니까 여기는 단기 고점 부위다 그랬어요. 튕겨 내려왔습니다. 세율아, 너가 옛날에 튕겨 내려온 자리에서 샀듯이 만약에 다른 분이 여기 샀으면 그냥 꼬꾸라지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세율이를 이제 까면서 다른 분에게 이제 경각심을 줘야지. IT 전기전자 하자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안 해요. SDI에는 관심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있어요. 분명히. 그죠? 여기 있죠. 관심 있다는 건안 처지고 올라가네. 참 희한하죠. 왜 희한한가 하면요, 살아있는 추세가 살아있거든. 돌려냈거든. 눌려주면 관심 있게 가지십시오. 관심 22만 원. 그리고 이거는 2차 전지에도 같이 테마가 돌기 때문에, 그죠? 전기전자와 2차 전지 같이 돌기 때문에 LG화학도 이제 슬 관심을 가져야 된다 했어요. 되게 좋다고는 안 했지만 밑으로 내려놓는다 했습니다. 그죠? 올라타고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하면 관심 가질 겁니다. 그죠? SK 이노베이션도 관심만 가지려 했어요. 관심 가지려 했는데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죠? 그죠? 내일이라도 양봉 쓸 때, 그죠? 양봉 쓸때 아침에 상승하려다 쳐졌잖아요. 그럼 아직까지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말 바꾸기 아니에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며칠입니까? 오늘, 내일 정도에 타이밍 넣으면 접근하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무조건 사라고 안 했어.
며칠입니까? 5일이죠, 5일. 그죠? 그러면 며칠입니까? 위에서 여기부터 쳐졌으니까 3일 아닙니까? 내일, 모레 정도에 위에 올라타면 사야 돼요. 올라타면 아직까지 오늘은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도치니까 아래 위로 달았으니까 그래 올라타라잉. 올라타면 산다잉. 왜? 유가 하락에 데미지를 그대로 맞았고 유가가 반등할 것 같으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2차전지하고도 같이 그죠? 테마가 있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오늘 아니었어요. 내일이라도 양봉 딱 쓰면 들어가세요. 내일과 모레 사이 외국인이 슬 들어오고 있어. 쇼커브링 기관이 슬 들어오고 있어. 쇼커브링 물량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죠? 오늘 들어갔다. 손선풍기 말레이시아 너무 더워요. 아이고 잠깐만 JJ야 뭐하고 현대차 나왔다고 요 알겠어요. 오늘 뭐 손절했다고요? 이거? SK이노베이션? 현대차? 손절했다고? 요? 현대차를 팔았다고? 자, 나중에 얘기할 텐데 팔았으면 여기서 지지받으면 또 사세요. 팔아먹은 거. 12만원권에서 늘려주고 또 양봉쓰면 또 사세요. 그렇게 한 뭐 그까진 그렇게 나쁘게는 이야기 안 해요. 왜냐면 여기 볼린저밴드 상단이기 때문에 시장 처지기 때문에 약간 처진 거 보고 팔았다면 여기 눌려주면 12만원권 119,000원권 여기서 양봉쓰면 또 다시 사놓으세요. 이제 JJ도 닥터K의 크루가 됐다면 사고팔고 사고팔고의 타이밍 익혀가면서 그렇게 하면 가만 들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집니다. 야 세유라 야 너도 종목 뽑아내는 거는 좀 뽑아낸다야 그지? 고려아연 물론 오늘 빠졌습니다만 고려아연을 여기서 어떤가 해가지고 잽싸게 하자가 먹었거든 그죠? 야 경롱 어때? 근데 대박 상한 것 같다야 야 세유라 샀다 안 샀다? 넌 사야 돼 이거 올라가면 네가 관심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못 샀을 거야 또 아이고 세율 빨리 샀는지 안 샀는지 빨리 이야기해봐 관심 가지겠다고 여기까지 넣었으면 나쁘지 않다는 거잖아 바라만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아 안타깝대요 사실 응? 그리고 오늘 팔면 된다 안 된다 예를 들면 팔 데 없어 그냥 들고 가는 거야 그냥 야 세율이 쇠우리 종목 뽑는 거는 한 번씩 괜찮은데 손절 못하는 게 문제라서 그렇지 맞으면서 배워야 돼 그거는 다음에 우리 뒷산에 가서 손절을 잘하자 하나에 손절 둘은 잘하자 손절을 잘하자 손절을 잘 그것만 잘하면 쇠우리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현대차 현대케미칼 하나케미칼 일단 됐고요 큰 흐름은 그런 겁니다 현대중공업도 내가 보고 여기 양보 쓰면 들어갈 수 있다 이야기 했을 텐데요 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양봉 찔끔 섰는데 그죠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정도 살 수 있는데 뭐 강하게는 이야기 못하겠어요 요새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조선주가 조금 희마리가 없는데 오늘 대본에 그래도 뭐 강하게는 아니라도 조금 잡아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정도는 내일도 입질 매수 20일 안 쳐지면 더 좋겠는데 적당하니 실어 들어가는 건 별로 나쁘지 않다. 12만 5천 깨지면 손절하겠다는 각오만 가지면 시장 왔다 갔다 할 때 이거 전고점까지 노릴 수 있다 그랬어요. 현대중공업 완전 끝난 거 아닙니다. 통신주. 통신주도 일단 돌려내잖아. 그죠? 근데 좀 통신주가 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슬 쳐지려고 하고 있어요. 통신주. 통신주가 흔들흔들합니다. 통신주 이제 관심권에서 슬 좀 배제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통신주가 그러니까 주도주가 변화한 걸 빨리빨리 이렇게 잘 체크해야 돼요.
그 변화를 자동차와 건설이 받아준다 생각했는데, 자 현대차 오늘 그냥 여기 그만이에요. 오늘 현대차 매수했다 했는데 얼마나 비중을 실었는지 모르겠는데 현대차도 11만 천원 안 깨지면 별 문제 없어요. 별 문제 없습니다. 살살 분할 매수 가능해요. 11만 8천원까지 아까 말했다시피 적당히 눌려주고 다시 반등 나면 비중 좀 더 실어도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그만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수주 음식료 주가 턴하고 있다. 특히 농심 어려운 오뚜기 추세 돌려내면서 가고 있다. 관심있게 봐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 오늘 정도에 다시 사 들어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11만 안 깨면 별 문제 없어요. 하는 폼이 크게 처지기보다는 여기를 눈치를 쳐야 되거든요. 자 하나하나 여러분들 이런거 눈치채야 돼. 밑으로 대박 깨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밑으로 쳐줘야 되는데 대번 들어올리죠. 그러니까 이거 밑으로 처지게 하기 싫어하는 세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기초이님이 11만 천원에 가지고 있다 했던가요? 종근당 나쁘다 그랬습니까? No. 괜찮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죠? 더 홀딩, 더 홀딩.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안 빠져요. 이렇게 이전에 흐름들 보고 하락하던 폭 그대로 다 들어올리니까 나쁘지 않다. 저 턴하고 있다. 240일 하나 뚫으면 되니까 20일과 6, 여기 이왕 버텼으니까 10만원권 정도만 안 깨면 별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면 플러스권 충분히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은 밑으로 크게 안 쳐져야 됩니다. 이렇게 큰 음봉 안 떨어져야 돼요. 기관이 자꾸 매수세 들어와요.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좀 더 홀딩. 좀 더 홀딩. 자, 올라타면, 이 종근당 닥터케이 관심 종목이에요. 관심 있어요. 지금 안 사는 이유는 올라타고 눌려주면 살라고 그럽니다. 더 주고. 그죠? 에이, 여기서 하면 좋지. 그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짧게 단타 치려면 이런 데서 쳐라 고 정도는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일 올라타고 밑에 쳐져도 여기 지지권 있으니까 여기 정도 노리고 단타를 쳐도 치면 좋은데, 그죠? 대웅제약, 종근당 바이오로매드 이 정도 관심 있어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관심 없습니다.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처지고 있고 이거보다 훨씬 못합니다.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떡락 나오고 있습니다. 떡락. 그죠? 이게 뭡니까? 시총 상위 종목이 20만원에서 25만원 대번에 이틀 만에 갔다 그대로 내려고 피는 게 그게 너무하다 생각 안 하십니까? 그죠? 잡주 같으니까 하지 마십시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처지면 안 좋다 그랬습니다. 연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좀 이따 셀트는 삼행제로 이어나가기로 하고요. 대아티아이 괜찮다고 딱 올려놨는데 올라갔네. 그죠? 올라갑니다. 괜찮다 하는 거. 그죠? 상위에 딱 놔뒀지 않습니까? 올라갑니다. 그죠? 자, 인정된다. 닥터K의 뷰가 좀 믿을만하다. 올라간다는 건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고 내려간다면 내려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건 눈으로 봤다. 7번 눌러 예이야. 뭔 똥소리 아닌 것 같아. 8번 눌러 예이야. 한번 눌러보십시오. 대아티아이 들어갔어요. 들어갈만 하거든. 들어갈만 하거든. 그죠? 남북 경협 관심있게 봐야 됩니다. 위에 뜨가 있는 거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요. 뭐 초반에 못 따라가면 내 거 아닙니다. 미처가 날아가 있는 거 위에서 잘못 들어가면 그냥 꼬꾸라져요. 위에 있는 거 괜찮다 했습니다. 분명히. 현대건설 우리 주력이다 그랬어요. 제일 위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샀다 아닙니까? 지금 몇 프로 올랐어? 한 3천원 올랐나? 9는 5% 올라가네. 기영님 몇 프로 플러스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현대건설 가지고 있는 분들 몇 프로 플러스다 팔아라고 이야기 한도 안했어. 분명히 길게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추가 매수하라 그랬어. 분명히 5만 7천원에 지금 한 4천원 가까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야, 한 7, 6, 7% 이상 올랐겠는데, 7%, 보이십니까? 아, 진짜. 닥터K가 딱, 아달이 떨어지면 보통 7%에서 9%입니다. 보통 7%에서 9%예요. 이거 쉽게 안 던집니다. 기영님, 물량 딱 실어 가세요. 기영님은 닥터K에 대한 신뢰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상단에 있는 거 딱딱딱 분할 매수해 실어 가세요. 외국인을 안 팔아. 오늘 기관 외국인 같이 들어온 것 같네. 왜? 살만한 거 이거 안 사면 뭘 사겠습니까? 아, 제가 펀드 매니저면 이거 산다니까요. 이거 개 꼬꾸라지는데 이거 중요하다니까요. 대번 딱 들어올리죠. 이게 뭐가 있다는 겁니다. 밑으로 처지게 하기 싫다는 거, 그러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꼬꾸라질 때는 하라고 소리를 안 하잖아.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대박 큰 은봉인데 대번 들어올린다? 밑으로 꼬꾸라지게 하기 싫어한다고 누가? 외국인이 이런 걸 간팔 줄 알아야 돼. 외국인이 사올리잖아. 사올려. 그죠? 얘들이 여기부터 쭉 사옵니다. 보십니까? 여기부터 슬 사온다고요. 긴 흐름으로 외국계 펀드나 이런 애들은 1년, 2년 정도 들고 가는 계획을 세우면서 펀드 편입을 많이 하거든요. 남북 간에, 북미 간에 분명히 나쁜 상황보다는 좋은 상황이 많다 싶으면 현대건설 그냥 바로 수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슬 사모아가요. 여기를 깨버리면 추세가 확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여기를 잘 데리고 가려면 여기 깨지면 저항을 많이 맞기 때문에 여기를 사수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들어올려요. 그리고 여기만 깨면 별 문제 없다니까. 5만 6천원과 5만 3천원 안 깨면 문제 없다니까요. 중장기도 가능하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5만 7,300원. 인실님도 수익 났네. 그죠? 더 끌고 가십시오. 더. 파다닥 끓이지 말고. 인실님. 인실님. 일한다고 바쁘죠? 파다닥 끓이지 말고. 더 끌고 가십시오. 닥터K가 야, 지금 정도는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즘 말고는 적당하니 들어가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목표치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 보면 43,000원 아닙니까? 43,000원에서 여기 박스권 목표치 뭐 수도 없이 이야기했죠. 여기가 얼마입니까? 17,000원권 아닙니까? 17,000원권. 그러면 여기 밴드에서 17,000원 하면 6만원, 7만, 7만 6천원 정도. 7만 6천원이니까 저기 위에. 이것도 얼추 떨어져요. 얼추. 여기 전고점하고 얼추 떨어진다 아닙니까? 7만 6천원이랬죠? 대략 여기. 그죠? 다시 이거는. 그러니까 저기 근처하면 던져야 돼. 만약에 다음에. 왜? 전고점에다가 이거 잠깐 슈팅 거의 여기가 고점이라 봐야 돼요. 전고점에다가 여기 박스권 돌파했을 때 목표치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몇 개월 안에 거기 가면 저기가 단기 고점이다. 단기가 아니고 고점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42,000원에서 59,000원 아까 17,000원 갭이라 했으니까 여기 올라가다가 눌려주고 가는 여기 추세상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자, 17,000원이랬죠. 17,000원 다하면 68,000원권. 68,000원권의 목표치. 여기 나오네, 여기. 그죠? 전고점. 이런 거 잘 안 가르쳐 줍니다. 목표치 어느 정도 보면 될까요? 이야기하면 우물우물 할 겁니다. 딴 데 가서 물어보세요. 옛날에 제가 물어봤을 때 말 안 해줘요. 왜? 털리면 개쪽당하거든. 털리면 개쪽당한다니까요? 말 안 해줘요. 대략 얼버무려요. 닥터케이 특징 중에 하나는 맞든 틀리든 제가 질러버립니다. 근데 확률이 높아서 그렇지. 맞는 확률이. 여기가 여러분들 목표치 산정하는데 전혀 주저할 필요 없는 자리입니다. 전고점 인근이고 목표치에 눌려준 추세상에서 다시 반등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69,000원 7만원대는 강력한 저항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저항 64,000원건데 여기 가서 튕겨 내려올라면 절반 정도 던지고 다시 눌려주면 다시 사놓고 또 왔다 갔다 할 때 여기서 절반 던져놓고 강하게 돌파하면 던질 필요 없습니다. 다시 돌려낼 때 가져가고 하는 최종 단기 목표는 7만원 정도. 그 위에는 나중입니다. 현대건설 내일 들어가면 안 돼요. 얼만큼 올랐는데 뭘로 들어가 7% 올랐는데 남들보다.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JJ야 들어가고 싶으면 눌려줄 때 들어가요. 눌려줄 때 5만 8천 원 정도. 현대차 눌려주면 들어가. 요. 샀다 팔아먹은 거잖아. 여기 만 11만 9천 원 정도로 수술 눌려주면 현대차에 집중하고 기다렸다가 급할 거 없어요. 기다렸다가 여기 있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종목에 눌림목 쓰려면 내일 대형제약 만약에 양봉 뜨죠. 내일은 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3, 4일 조정받았어. 4일 올랐고 3일 조정받았어. 분명히 토요일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타이밍 안 나오고 내일 정도까지 정도 기다렸다 타이밍 넘으면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양봉 딱 넘으면 사버려. 그리고 20만까지 일단 노려보십시오.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눌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현대건설 지금 사면 조정받을 때 뭡니까? 고생한다니까. 7% 남들은 7% 사가지고 7% 올라가고 있는데 꼭대기 자꾸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용제약 내일이라도 양봉 딱 넘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대아 TI 어저께 이야기했습니까? 그죠? 살 수 있다 이야기했고 사실 전일날 이거 살짝 들어갔었어야 돼.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저점 매수 스타일로 매수 한번 잡아 들어갑니다. 이것은 유가 반등 내지는 2차전지에 매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평소와는 다르게 하는 기법이죠. 잘 안 해. 그러니까 잘 안 하는데 그죠? 이런 것도 한 번씩은 한다. 완전 낙폭 심화됐고 20일 돌파 시도 나오고 있잖아요. 내일이라도 양봉 딱 쓰면 올라타고 20일 강하게 깨지면 던져야 돼요. 자, 포트폴리오부터 다시 체크합니다. 지금 몇 분째 하고 있습니까? 37분. 그래서 현대건설 말씀드렸고요. 쉽게 던지지 마라. 7% 수익 나고 있다 이야기 드리고 있고, 자, 윗골이 약간 달면서 약간 밀리면 절반 정도는 팔아먹어도 가능하고 더 처지면 또 그게 가지고 있는 거 또 절반, 그럼 4분의 1이죠. 다 던지지 마세요. 잘 가는 거는. 그리고 밑으로 좀 처지면 팔아먹은 거 다시 사넣기. 이게 올라오거든. 이렇게. 그렇게는 가능합니다. 그거 안 된다면 적당히 들어가시라. 현대차는 눌림목 주면 다시 추가 더 할 수 있다. 이야기 드리고요. 하나케미칼 고지. 고입니다. 고입니다. 양봉에 절반도 훼손 안 하고 그죠? 위에서 살짝 처지는데 뭐 한 3분의 1 정도는 차익 실현한 거는 뭐 나쁘지 않으나 다 던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관 외국인 계속 들어오고 있어. 뭐 있어요 이거.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뉴스 한번 볼까요?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가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 뭐 이따잉 이러면서 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까지 노리면 돼요. 23,000원권까지. 자, 20일 안 깨면 양호입니다. 신규 매수 자제하세요. 분명히 여기서 살 수 있다 그랬어. 여기서 날라갑니다. 그죠? 눌려줘야 돼. 눌려줘. 오늘 외국인 매도는 좀 나온 것 같은데 기관이 계속 쓰러담고 있어. 외국인도 최근에 관심 있어요. 대웅제약. 자, 내일 정도에 양봉 쓰면 들어갈 필요 있고, 밑으로 여기 안 쳐지면 17만 4천만 안 깨면 돼요. 대아 TI 매수 들어갔다 했고, 관심 있다 했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괜찮아 보이는 데서 날랐고, 단기 박스권 정도는 보여집니다.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긴 좀 그렇게 보이네요. 그죠? 밑으로 더 쳐진다면, 박스권 매매 정도는 가능해 보이는데, 일단 약간 밑으로 내립니다. 일단 약간 밑으로 내려요. 완전 주력 종목 아니기 때문에. 고려에는 좀 세게 쳐졌습니다. 반등 못 나온다면 또 밑으로 좀 쳐질 수 있습니다. 밑으로 쳐지면 관심 약간 제외합니다. 이제
좀 세게 밀렸어요. 이것도 약간 밑으로 내립니다. 자, 오리온도 여기 강하게 돌파해낸다면 상승 여력 더 있다 봅니다. 나쁘지 않다 그랬어요. 분명히 사자마자 갔고요, 그죠? 여기 음봉을 떨어지는데 다시 말아 올리죠. 관심있게 내일 시초가 정도에 살짝 들어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11만 원 안 깨면 돼요. 기관이 요새 사고 있어. 우리 오뚜기도 마찬가지고 괜찮아 보인다 했습니다. 이건 기다려야 돼요. 약간 눌려줘야 돼요. 오리온보다 오뚜기가 나쁘지도 않아요. 관심있게 보십시오. 음식료 3인방 농심도 더 치고 올라갑니다. 현대중공업도 오늘 살짝 들어갈 수 있는 입질 정도는 가능했고요. NC소프트 올라타고 살짝 눌려주고 있네요. 이거는 20일 안 깨야 됩니다. 20일 안 깨면 뭐 적절하나 가도 위에 저항권이 좀 보이기 때문에 그냥 좀 적당히 보기만 하십시오. 삼성 엔지니어링도 밑으로 안 쳐지고 위로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만 챙겨보시고요. 자, 이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그죠?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일단 관심권에 있습니다. SDI 관심 있습니다. 22만원 눌려주면 관심 있어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심 가지세요. 이거를 더 위로 올립니다. 눌려줄 때까지 기다리세요. 일단은. 이런 거 메롱하고 막 갈 수도 있거든, 사실은. 못 쫓아오니까. 관심 있게 보십시오, 일단. 종근당 밑으로 안 쳐지면 된다 했습니다. 강하게 돌파 여부 잘 체크해 보시고요. 바이오메드 이제 슬슬슬슬 매수권 인근까지 오고는 있습니다. 자, 23만 5천원권까지 밀렸다가 아래 꼬리 달거나 하면 1차 매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2차 매수는 22만 3천원. 여기서 바로 안 던집니다. 밑으로 쳐져도 밑에 이평선들 다 있기 때문에 다시 반등 시도 나오면 그때 2차 매수 해서 한번 들고 와볼 수 있는 정도는 된다 생각합니다. 위에서 잘 안 내려오고 있어요. 외국인 계속 사고 있어요. 한올바이오 이거는 좀 지저분하네요. 밑으로 쳐질 수 있습니다. 이건 가벼운 종목이니까 관심권에서 뺄까요? 그때 단타 정도만 이야기했던 건데 저 밑으로 보냅니다. 고려는 이야기했고요. LGU 플러스 통신주가 조금 힘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밑으로 약간 내립니다. SK텔레콤 마찬가지로 힘이 좀 떨어졌어요.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통신주 하자고 난리 치더니 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흐름이 주가의 흐름이 벨로인 쪽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야, 안전은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관심만 가지세요. 관심만. 대한항공도 야, 여기 위로 올라갈까 과연?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유가가 반등하잖아요. 그죠? 일단은 여기 위로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만 잘 체크하십시오. LG화학은 약간 관심 있어요. 올라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위로 상방으로 가는지 잘 체크하시고요. 자, 네이버는 여기 단기 고점이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여기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빠지죠. 더 관망. 삼성중공업도 관망. 여기서 올라타는지 여부 봐야 되는데 조선주들이 좀 힘이 떨어졌다. 아모레퍼스픽 여기서 강하게 반등 시도는 나온 거는 좋아요. 근데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깨지면 안 돼요. 여기 위에 20일 있으니까 왔다 갔다 박스권 좀 이룰 가능성 높다. 추세 더 좋은 거로 집중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초반 좀 강인 가더라고요. YG엔트도 조금만 기다리자. 42,600원 정도 권까지 밑에 빠질 수도 있는 권역이니까 좀 처지면 매수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SM도 뭐 밑으로 처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패스입니다. 기아차는 자동차 만약 여기
3만 2천 원 정도까지 밀리면 생각했습니다. 근데 현대차를 밀고 있기 때문에 1등을 원합니다. 우리는 1등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위에는 올려놓습니다. GS 리테일 벨로니카 밑으로 처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뺍니다. 이제 뺍니다. 자, 셀티론 삼행전 좀 이따 할 거고요. 강원랜드. 야, 괜찮아 보이긴 하나. 뭐 썩 하자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GS건설보다는 현대건설. 포스코 밑으로 다시 처지니까 뭐 그만 별로예요. 현대로템 괜찮다 그랬고 올라갑니다. 현대로템을 위로 올립니다. 이제 자, 여기서 오름폭이 얼마입니까? 27,000원에서 2,000원 올랐으니까 와 좀 올랐네. 쫓아가긴 좀 부담돼요. 사실은 약간 눌림목 주면 관심 가져보시던가. 근데 현대건설을 우리가 주종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관심 가지십시오. 관심 정도만. 포스코 뺍니다. 이거 별로예요. LG 디스플레이 이거 눌림목 주면 조금 관심 있어요. 위로 올려놓습니다. 일단 아미코젠, 아미코젠 적당히 관심 있습니다. 적당히. 자, 핵심 종목군들 체크해봤고요. 5분만 쉬었다가 셀트리온 삼행제 계속 연속해서 이어나가도록 분석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닥터K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방송도 실시간으로 다 올려놨고요. 어저께 여러분들 수익 나신 부분들 저에게 캡처해서 보내주신 거 한번 저도 올려봤습니다. 한두 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수익 났다는 인정을 해주신 부분 제가 올려놨으니까 무료 방송이거든요. 여러분들 검증해 보시고 도움 되시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슈퍼챗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는데요. 누르고 슈퍼챗도 가능하니까 닥터K에게 후원하시고 싶으시면 슈퍼챗 해주시면 또 고맙겠다 말씀드리겠고, 광고 요새 2,000원밖에 못 벌어요. 최저시급도 안 나옵니다. 광고 넣을 때 열중 셔다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주식 생초 탈출 팁 핵심 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고요. 5분 있다 찾아뵙도록 하죠.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